자, 이 그림은 사막의 가시나무예요. 제가 예전에 어떤 다큐멘터리에서 가시나무를 봤는데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척박하고 다른 생명들이 싹다 죽었어. 아프리카의 건기가 뭐몇 개월이 지속되면 다 죽는데요. 호랑이도 죽고 뭐 모든 나무도 싹다 죽었어. 이 나무만 살아남았어. 물이 뭐몇 개월, 1년이 안 와도 살아남고 새까맣죠. 잎도 없고 꽃도 없어요. 그냥 이렇게 가시만 있는. 엄청난 생존력과 강인성. 그게 아름다워요. 꽃이 하나도 없고 다 말라 죽은 것 같은 이런 막 뾰족뾰족한 이런 가시. 이런 것들이 자기를 먹어치우지 말라고 이렇게 딱 하는 이 살, 이 아픔 자체가 아름다움이죠. 그래서 이렇게 뾰족뾰족한 살기, 그런 살기조차도 아름다움이고 강인한 생명력이 정말 아름답다는 거를 한번 표현해보고 싶어서 가시나무를 표현해보고 싶어요. 우리 에고 중에도 그런 존재가 많죠. 자기 존재가 이런 가시나무 같은 아픔인 누군가를 끌어안을 수도 없고, 끌어안으려면 자기가 그 자기 살기가 상처 줄까봐, 자기 아픔이. 또 누군가한테 안아달라고 못해, 사랑달라고. 그 사람이 상처 입을까봐 얘기도 못하는 그런 자기 존재가 가시나무처럼 아픈, 그런 아픈 존재를 표현해 보려고, 그 아픈 애고를 표현해 보려고 가시나무를 그렸습니다.